오랜만입니다, 이 형들. 네, 장수원, 김재덕, 예, 잭스키스 멤버가 함께한 그룹이었죠. 제이워크의 Suddenly라는 곡으로 뮤지카에 문 열어봤어요. 옛날에 되게 놀렸는데 친구들 하면 서근니, 서근니 이러면서.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 뮤지카의 장난기 많은 남자 DJ 준 김영준입니다. 굿버기. 자,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나 학교 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또 일하고 끝나면 집에 오고 좀 이렇게 반복이 되는 하루지만 좀그 안에서도 별일 없을 것 같으면서도 좀 많은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많아요. 저도 되게 그러거든요.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쁜 일이 언제 생기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언제 생길까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보내시는 것도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내가 할때 일률도 되게 좋아질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긍정의 마음, 긍마. 자, 이 시간 함께 보내시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일만큼은 한번 좋은 일 기대해보면서 즐거운 시간 한 시간 만들어 보시죠. 일단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1077 통해서 사연이나 신청을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먼저 여기 박도윤 씨가 준 DJ 오랜만에 새벽 2시에 들읍니다. 항상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고릴라로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런 의미로 신청곡 하나 신청할게요. 홍대광의 난 말이야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 곡은 또 내연의 모든 것 OST죠. 드라마 한 곡 더 있습니다. 3403님이 사연과 함께 보내셨는데 여기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3학년 3반 26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오늘 신랑이 퇴근길에 치킨이랑 막걸리를 사왔더라고요. 갑자기 막걸리가 먹고 싶었다면서 말이죠. 전 애를 봐야 해서 딱두잔 마셨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라 머리가 좀핑 돌았어요. 그래도 쭌 DJ 뮤지카이 본방 청취해야겠죠? 라고 하시면서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라고 신청하셨어요. 좋습니다. 술에 취해도 네, 함께 음주 청취할 수 있습니다. 뮤지카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감사하고요. 이 3학년 3반이라면 33살이란 말씀이시죠? 네, 누님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오죠. 먼저 홍대광의 난 말이야 그리고 임창정의 소주 한 잔까지 이 곡 듣고 와서 댓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살아있냐? 정말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는 기사들 중에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를 콕 찍어서 네, 정말 정확하게 보내주신 그런 기사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기사 어떤 건지 자, 묘야가족 홍진주씨가 보내셨어요. 짬짜면, 물냉비냉 이렇게 그릇을 반으로 갈라서 두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탕복밥도 있고 뭐 있지. 근데 세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사진과 함께 중국집의 대혁명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플라스틱 접시를 가로로 3등분해서 하나엔 탕수육, 두 번째엔 짜장면, 세 번째엔 짜장볶음밥이 있는 거 있죠. 짜복탕이라고 해서 이름도 어렵네. 7,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중국집뿐만 아니라 많은 음식점에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는 일들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쵸? 라고 하셨어요. 중국집에 왜 이런 거 많잖아요. 반반 뭐 요일별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많이 팔때 있는데 뭐 중국집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꼭왜 그런 2인 이상만 돼요? 이런 음식들도 되게 많고 이거 하시면 이것도 하셔야 돼요. 이런 음식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김치찌개집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거 하셔야 김치찌개 말고 이게 돼지고기가 들어간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음식점도 있고 물론 하기 나름 자기 마음이겠지만 왜이 손님으로서 고객으로서는 이것저것 맛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네, 짜장면, 뭐 짬뽕, 볶음밥, 탕수육. 전 탕복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탕수육이랑 볶음밥이 들어간 거. 거기에 자장면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항상 옆에 있는 친구들 멤버들 시킨 거 뺏어 먹고 그랬는데 이러지 않도록 7,000원의 혁명 일어나시길. 네, 전국에 있는 중국집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혁명이다 진짜. 3등분 이 정도만 하면 돼요. 4등분 하면 큰일 나겠네요. 예, 거덜나겠어요. 하나 더. 이혜린 씨. 휴대전화가 편리하긴 하지만 반대로 문제도 많죠. 저는 이 기사 보고 또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걸으면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산만한 보행 때문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휴대전화를 덜 사용하는 14살 이하는요,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기능을 알기 시작하고 또 재미를 느끼는 15세에서 19세의 경우 점점 또 이런 사고가 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게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걸으면서 실수 없이 보거든요. 잠깐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위험한 장소에서는 앞을 보고 다니자고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휴대폰만큼 또 위험한 게 이 이어폰인 것 같아요. 이어폰 끼고 걷잖아요. 옆에 차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감각이 조금 둔하신 분들은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저 실제로 부딪힌 적도 있어요. 살짝 사이드 미러에 옆에 이 팔이 딱 닿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잘 문마가 되긴 했는데 저도 주의했는데 그쪽에 주의를 못한 거거든요. 반대로 보행자들이 좀 위험하게 다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휴대폰뿐만 아니라 저는 이어폰 안 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위험해요. 자전거에다가 이어폰에다가 휴대폰 만지시는 분들, 한 손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조심하시고 반성하십시오. 목숨을 걸린 그런 일이니까요. 항상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가족들이 보내준 거 말고 제가 고른 기사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태양광 비행기, 드디어 마지막 시험 비행만 남았다. 살아있네. 예. 비행소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살아있는 기사 제가 단 기사 이거였어요. 태양광 비행기가 이제 마지막 시험 비행만 남아있다. 자, 이거였는데요.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비행기 이름이 Solar Impulse라는 이름으로 달고 있는 이런 비행기가 드디어 네, 마지막 비행을 하면 이제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비행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비행기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와, 여기에 10마력의 힘을 가진 4개의 전기 모터를 돌린다라고. 야, 이게 근데 10마력을 가진 4개의 전기 모터가 여기 하나에 12,000개 정도 달렸다고 합니다. 전지판이. 그러니까 엄청난 마력을 또 낼 수 있는 거죠. 비행기 하나가 돌아가는데 진짜 수천 마력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전기가 아니죠. 태양광이죠. 태양광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에 집에는 많이 달려있잖아요. 태양광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세가 안 들어요. 관리비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치만 많이 줄어들고 한 50만원 나오는 거 10만원, 5만원으로 줄긴 하는데 이게 비행기로서 과연 얼마나 또 잘 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상용화라고 하니까 분명히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잘 만들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기는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네요. 갑자기 먹구름 끼면 어쩔지. 설마요. 100% 태양광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좀 이 연료도 좀 쓰고 해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구름이 안 끼길 바라면서. 이런 비행기는 진짜 예, 기상 잘 보고 가야 되겠네요. 관측도 잘하고. 어쨌든 신기합니다. 전 하이브리드 나왔을 때 자동차도 신기했는데 이제 비행기도 적용이 되니까요.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 만드시길 바라고 상황이 잘 돼서 빨리빨리 우리 기름이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네, 태양광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내일도 여러분이 보내준 기사를 함께 하니까요. 이렇게 코너방 오셔가지고 많이 남겨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코너 시작할 건데 여기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신 분이 계시네요. 1983.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당뇨 때문에 이 병원에 여러 번 입원했는데요. 어느 순간 한 간호사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눈 감아도 아른거리고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흐뭇해지고 말이죠. 하지만 또 당뇨 때문에 아프다 보니까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여자들은 아픈 남자 싫어하겠죠. 연애 경험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짝사랑은 참 힘드네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까지 신청하셨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몸이 좀 나아지셔야 될 것 같아요. 당뇨 무혈병이 아니거든요. 합병증 때문에 많이 또 아파하시는 분. 저희 외할머니가 당뇨로 되게 많이 앓으시고 계시는데 식단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또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예, 간호사분이 눈에 들어오신다. 짝사랑 시작이 됐군요. 또 병원 나오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좀 연락처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연락처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초보라서요. 잘은 모르겠지만 연락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오실 때 병실 안에 들어왔을 때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밖에 연락하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뭐 이러면서 좀 당당한 모습이 병도 좀 안 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요. 신청곡 들려드릴 테니까 파이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은요. 신용재의 평범한 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 듣고 와서 응답하라 바로 시작할게요.
바쁘다는 이유로 뭐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으시죠. 또 그때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던 이유 때문에 연락을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전하면서 다시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응답하라. 전화번호는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연락한 지 너무 오래돼서 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그동안 못했던 말들 한번 전해볼 텐데요. 오늘은 조선미 씨의 사연으로 함께할게요. 하지만 너무나 힘든 회사였지. 일했던 4년 동안 6시에 퇴근했던 날이 손에 꼽힐 만큼 우리 너무 많은 일에 치여 살았잖아. 그나마 쉴 수 있는 주말엔 다들 좋은 데 취직했다고 그랬을까. 날 잡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격주로 식장에 갔었지. 그렇게 내색을 하나 없이 보낼 때 직장 후배인 미선이 너랑 수다 떠는 게 내 유일한 탈출구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온 날도 어차피 다음 날이면 다시 회사 나가야 하니까 이런 현실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부모님과 주위 반대를 무릅쓰고 남들이 좋다고 하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지. 정말 좋았어. 내일이 두렵지 않은 게 오랜만이었거든. 미선이 너랑도 밥 먹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 더 즐겁게 느껴지고 말이야. 그렇게 백조로 지낸 지 5개월. 돈이라는 현실에 부딪혀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내일이 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지. 돈이 없으니까 동생인 미선이 널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내 발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회사에 있는 네가 살짝 부럽기도 하면서 내 이런 못난 모습들을 너에게 들킬까봐 더 연락을 안 하게 됐어. 너도 갑자기 변한 내 모습에 화도 났을 거고 서운했을 텐데 그런 내색 안 하고 나중에 언니 마음 편해지면 연락해 라고 보낸 네 문자를 보면서 진짜 내가 너무 싫어서 더 방황을 했었어. 언니답지 못하게 베베 꼬여버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풀어가고 있거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마음을 다잡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편해진 마음으로 이력서 넣고 면접도 보고 있어. 한 곳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도 해줬고 말이야. 미선아, 그냥 너에게 툭 털어놨으면 됐을 텐데 혼자 꿍해서 미안해. 이젠 정말 언니답게 네 얘기도 들어주고 도움도 주고 또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할게. 조만간 만나자.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시간이 달라서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응답하라. 오늘은요, 직장 후배였던 미선 씨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신 선미 씨의 사연으로 함께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웃겨요.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면 다시 또 그게 좋아 보이고 그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DJ 하면서 아, 휴가를 좀 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겪어봐서 그런 거를. 친구들이 막 그만두고 아이 쉬어 좋아 1년 뒤에 피폐해진 그 친구들을 보며 절대 안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사람은 쉬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쁘게 살고 있지만, 사람 마음은 또 이럴 때가 있으니까요. 이제 겪어봤으니까 선미 씨도 이제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저 좋은 직장 지금 좀 뭐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곳도 있으니까 잘 취직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시고, 또 하나 더 돌아올 게 있습니다. 네, 우리 후배분이랑 네, 미선 씨랑 같이 잘 만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연락 빨리 하시고 좀 마음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 이름 비슷하네요. 선미 씨, 미선 씨. 선미선, 선미선. 연락을 일단 할 수 있도록 매개체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지금도 연락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응답하라 코너방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계기를 만들어 드려가지고 네, 용기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사연 남겨주세요. 자, 사연을 좀 만나보죠 이제. 이거는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이경란 씨. 엄마 생신인데 식구들 모두 깜빡한 거 있죠. 세상에.
집에 와보니까 엄마 혼자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내일 좋은 데 가자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엄마가 좀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미안해 엄마 정말 많이 라고 하셨어요. 이거 진짜 빼먹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음력으로 뭐 한다 양력을 할 때 이런 걸 헷갈려가지고 날짜를 좀 잘못 받아가지고 어머니 생신을 놓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다음 날에 저도 뭐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예약해놨어 했는데 가 하는데 예 드시면서도 표정이 안 좋으신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생신은 꼭 챙겨드려야 되죠. 일주일 전부터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선물을 뭘 드릴까 스케줄 저는 미리 빼야 되거든요. 미리 빼가지고 바쁜 척 좀 해봤어요. 예. 스케줄 미리 준비해서 움직일 동선까지 파악해가지고 잘 챙겨드려야죠.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도록 경란씨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그리고 3444 술 마시고 들어온 남편 거실에 곱게 눕혀주고 안방에 들어와서 라디오 들으며 잠을 청하려 합니다. 무거운 고만 말이 현관문에서 거실까지 끄느라 기운 다 빠졌거든요. 남편분들 예, 이럴 때는 벌 좀 받으셔야죠. 네, 거실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잘하셨고요. 그래도 뭐 빼놓지 않고 바쁘신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거 한번 해보죠. 현관문에서 암호를 내라! 암호를 내라 3단계 암호까지 1, 2단계 정도는 예, 쉬운 거는 또 술 마셔도 맞출 수 있거든요. 암호 못 되면은 예, 못 들어오게 네, 반성을 좀 할 수 있도록 너무 좀 센가요? 그래도 좀 고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야 되긴 하겠네요. 이것도 계속되면 힘들거든요. 화이팅. 여기 2331님이 사연 보내셨는데 4년간의 인연을 정리한 지 2주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뭐 좋은 추억으로 흐뭇하게 웃을 날이 올까요? 견뎌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숙희의 가슴아 안돼라는 곡 신청하셨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힘든 거니까요. 조금 더 시간 잘 겪어보시고요. 금방 잊혀질 거예요. 또 시간 금방 가니까요. 힘내시고요. 한 곡 더 네, 태희의 같은 베개까지 듣고 와서 바로 명상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1분 명상. 대단한 네티즌 한 사람이 올린 질문. 오늘 라디오에서 우연찮게 들었는데 제목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흥. 조금 신나는 곡이었어요. 멜로디가 띠리릴릭릭 띠리릴릭릭 가사는 누가 뭘 해도 나는 야가지 않다고요 입니다. 네티즌의 답변 박효신의 기프트입니다. 띠리리릭 띠리리릭릭은요 처음 멜로디가 그렇게 시작하고요 말씀하신 가사는 누가 뭐래도 나는 약하지 않다고요 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명상의 주제가 되는 이 시간 오늘은 당신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노래 찾기 네티즌의 명쾌한 답변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럼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기프트 듣고 왔습니다. 1분 명상 오늘은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단 사람의 글로 함께 했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띠리릭릭릭 이게 그거잖아요. 띠리리릭릭릭 처음에 시작 도입 부분 누가 뭐래도 나는 약하지 않다고요 이런 거 이거 맞아 이런 거 띠리릭릭릭 띵띵띵 이런 걸 다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진짜 포털 사이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은 달인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네티즌 분들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재밌는 명상으로 함께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뮤지카이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951님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녁부터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이 안 와요. 신청곡 틀어주시면 잠 잘 올 것 같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명곡 아닙니까? SS501의 네, 아이고
띵띵띵 이거 러브야란 노래입니다. 네티즌 같죠 저. 자,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이제 집으로 갈게요. 오늘의 랩이다. 우리 내일도 새벽 2시에 같이 놀아요. 어디고 끝내면 안 돼. 빨리 끝내야 돼. 그럼 안녕. It's all about you. I really hate you but I love you. So what can I do?